골고다라는 작품이에요. 이 골고다 제작 연도가 엄청 오래됐네요. 한 30년 됐나. 여러 개 중요 그룹에서 발표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을 뼈로서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백대리석으로 제작한 건데 십자가가 예수님보다 작죠.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크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예수님보다 적게 표현했어요. 그게 관념적인 예수님의 형상, 굳어진 형상을 뼈로서 조각으로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. 그 밑에 흐르는 피가 십자가 밑에 피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장기와 팔다리, 또 위의 상단부는 얼굴을 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, 양쪽 손과 또 다리,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단시켰죠. 그리고 이 계단 밑에 3계단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뜻이고, 그 밑으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죠. 예수님의 십자가, 골고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.